Good morning. 네, 지금 용산역에 와 있습니다. 제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주 이른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 국내 여행 떠나보기로 해서 기차 타러 왔습니다. 친구랑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 어제 제 친구 줄리안한테 전화를 했는데 바로 같이 가재요. 역시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용산역에서 줄리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줄리안 집이 여기 근처라서 금방 올 것 같아요. 요! Good morning. Morning. 안녕하세요. Bonjour. 주리안이에요. 근데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줄 몰라? 우리는 오늘 논산. 잠깐만. 충청남도 논산? 맞아. 아 진짜? 알아? 지금 연이 있어. 아 내가 한국 처음 왔던 도시가 충청남도 이제 서천 근이어가지고. 근처잖아. 근처야. 그래서 논산은 뭐 잘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봤어 몇 번. 고향 가는 거네. 고향 가는 거. 야, 내 친구가 나의 고향 가지 들어가지고. 6월에 여행 가는 달이라고 그 한국 관광공사에서 제안하는 약간 올해가 주목할 만한 그 여행 트렌드가 있대. 아 진짜로? 뭐 미식 여행, 힐링 여행, 친환경 여행 뭐 이런 되게 많은 트렌드가 있는데 우리는 문화를 좋아하잖아요. 아 좋아하지. 문화를 좋아하니까 우리는 K-culture 여행. 나 오늘 많이 잘 왔네. 왜냐 환영을 많이 하니까. 사실 기차 시간이 10분 뒤니까 우리는 난리법석 그만하고 바로 기차 빨리 가야 되겠는데. 기차 타러. 풍경도 좋아. 자, 논산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군인들이 많네요. 아니 진짜 더 놀라운 게 사람들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 많이 받는데 여기 와서 또 군인한테 우리 군인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입대해가지고. 아 오늘 입대해요? 응원합니다. 파이팅. 하나 둘 셋. 아직 우리 살아있네. 살아있어. 나는 여기서 수학 여행으로 왔었던 거 기억나거든? 아 진짜로? 근데 여기 뭐 역사랑 뭐 관련되는 게 그치? 많지? 역사 유적지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드라마 성지야. 드라마 촬영 성지? 진짜 많이 하고. 그래서 나는 사실 여기 줄리안 데리고 온 이유가 특별히 있어.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기대해도 돼. 기대해도 돼? 오케이.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 여러분도 기대하세요. 자 일단 우리는 차를 빌려서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와 우리 줄 기사님 잘 부탁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출발. 와 하늘 미쳤다. 뭔가 배경이랑 잘 어울리네. 그래 나 뭐든 잘 어울려. 도착했습니다. 와 연못 예쁘다. 우와 이 연못이 되게 신기하게 생긴 게 내 모양이고 그리고 약간 작은 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거는 천문학 개념이에요. 천원지방이라고 해서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뭐 나다 이런 와. 천문학 사상인데 딱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니 뒷짐하고 걸어야지 뭐 하시는 겁니까 파비앙? 파비앙이랑 진짜 조선이랑 잘 어울려. 이리 오너라. 명지 고댁이라고 윤중 선생님이 그 숙종 때 17, 18세기 때 그냥 학자예요. 근데 여기는 직접 사시진 않았고 근처에 초가집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옆에 나란히 노성 향교라고 해서 바로 옆에 향교 있어요. 아 향교도 있어요? 파비앙 왔는가? 아 여기 사랑채인가 보다. 사랑채인가? 윤중 선생님 후손들이 살고 계신다고 해요. 아직까지? 초마을의 이은시사라는 편액이 세상을 살면서 머물 때와 떠날 때를 아는 사람이 사는 집. 아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여기 사랑채 창문이 딱 비율이 16:9 TV처럼. 잠깐만 아이폰인가? 우와 오 와 여기도 앉을 수 있다니. 우와 흐르다. 와 17세기 18세기 그 당파 싸움 굉장히 심했잖아. 그때 분당 정치라고 해서 이렇게 좀 많이 싸웠는데 대표적인 노론은 송시열 그리고 대표적인 소론은 윤중 선생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결국은 계속 싸워.
아 계속 싸워. 역시 인간이 싸우는 거 좋아해. 이런 거 보면 잔돗대기는 이제 숨 쉬잖아. 내가 요새 사찰 좋아하니까 사찰 많이 갔었는데 치즈면 간장 맛 보면 간장의 맛이랑 너무 달라. 아 이 한국 요리는 시간이 가장 주재료거든. 맞아. 여기 너무 예쁜데 이거. 와 여기 뷰. 와 장독 뷰. 아 너무 멋있다.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저절로 힐링 되는 것 같아. 근데 대마 K컬처라고만 하려고 했는데 우리 힐링까지 챙기면 좀 욕심쟁이 아니야? 아 그니까 우리는 겸사겸사 일석이조. 아 여기는 사실 음식 체험 가지 소박이 떡 전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가야금 음악회 같은 것도 한다고 하고. 아, 가야금 음악회도 한다고? 아, 여기도 또 숙박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진짜 너무 좋을 것 같다. 다음에 해외에서 친구들 오면 여기 한번 안내해도 되겠다. 자 이제 마음과 뇌를 치웠으니까 이제 배를 치우러 갑시다. 네, 양반. 어허. 맛이 컸어. 야오. 한국 아저씨 같은데. 논산에 이렇게 와 예쁜 감성 카페. 카페 와 감성 카페 너무 좋다. 하여튼 상태 상태 선샤인랜드. 우리가 지금 선샤인랜드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 보셨죠? 나는 사실 촬영하고 처음 와보는 거거든. 아 그래? 기대돼. 미스터 선샤인의 추억. 고. 선샤인 스튜디오. 미스터 선샤인. 선샤인 출신 배우한테는 할인이 없네요. 아 근데 좀 아쉬워요. 내가 봤을 때 악역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 아, 그럴 줄 몰라. 착하게 나왔으면은 들어가는데 안타깝게도. 그러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5년 만에. 이야 멋있다 여기. 와 기차도 있고. 그 여러분 혹시 미스터 선샤인 보시지 않으신 분들에게 짧게 설명해 드리려면 일단 배경이 신미양요예요. 1871년이죠 그때 미국 함대가 조선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 벌어진 드라마인데 아시다시피 이병헌, 김태리, 그리고 김민정 그리고 팝양 나왔던. 진짜 근데 미스터 선샤인 너무 인기가 많았어. 봤어? 나는 다 못 봤고 나 나 워낙 많이 안 보니까 나. 그럴 줄 알았어. 아 글로리 호텔. 네 아마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기억나시겠지만 여기서 펜싱 선생으로 이렇게. 맞아 펜싱 했던 옷 너무 잘 어울렸어. 레오 역. 여기 글로리 호텔인데 사실 실제로 존재했던 호텔이에요. 아관파천 있잖아. 고종이 이제 경복궁에 나가서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 피신 가는 그런 일인데 그때 손탁이라는 독일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고종한테. 고종이 고마워서 은혜 갚기로 이렇게 한옥 한 채를 하사해줬는데 그 한옥이 이제 호텔로 만들어서 손탁 호텔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배경으로 만든 호텔이 바로 이 글로리 호텔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드라마에 출연하려고 두 달 동안 펜싱을 배웠거든요. 아 진짜? 사실 펜싱은 에스크림 프랑스 운동이잖아. 그 캐스팅 때 당연히 파비앙이 펜싱 하겠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지? 저는 당연히 프랑스인이니까 하죠. 네. 아 거짓말했었어? 살짝. 아 결국 잘 됐죠 뭐. 안에 들어왔는데 오 여기 약간 미스터 선샤인 박물관처럼 만들었네요. 선샤인이 너무 재밌다. 선샤인 가베정. 가베 뭔지 알아? 가베 그때 나한테 말했었던 것 같은데. 카페. 카페. 커피. 커피. 카페로 만들었네요 여기. 여기 뷰가 진짜 좋아요. 이야 제대로다. 와 여기는 선샤인랜드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박. 풍경. 와. 아 근데 미스터 선샤인 5년 되는데도 사람 인기가 엄청 많네. 지금 주련도 드라마도 출연 많이 했지. 그래도 나름 했던 것 같아. 시트콤도. 시트콤도 했었고. 그때 너의 등짝이 스매싱이라고 박혜미의 아들로 나왔었어요. 아 진짜로? 자 아빠 누굴까? 벨기에인 아니었고 미국인이었는데. 미국. 자 누굴까? 누구지?
샘해밍턴? 샘해밍턴 아들로? 아니 나이 차이 별로 안 날 텐데. 맞아. 여기는 아마 미스터 선샤인 보신 분들이 이 다리는 아시겠죠. 애기 씨랑 유진처에 많은 러브신들이 있었죠. 우리도 러브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요? 혹시 내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소? 러브가 무엇이요? 근데 그걸 왜 묻는 거요? 하고 싶어 그러오. 벼슬보다 좋은 거라 하도이다.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합시다 러브. 잘 논다. 합시다 좋아요. 합시다 구독. 합시다. 애기 씨. 애기 씨 얼른 따세요. 만약에 여러분 뭐 드라마를 좋아하시거나 또는 미스터 선샤인 재밌게 보셨으면 여기 꼭 한번 예, 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또는 한국사 좋아하면 여기 와도 사실 예,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한문도 있고 뭐 진짜 재현되는 거 너무 많으니까 맞아, 한꺼번에 맞아. 많은 거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자 이제 조금 배고픈데 논산에 좀 시장 있다고 해. 아우 시장 좋지. 우리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한번 배를 좀 재우고.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갑시다! 가자! 알롱시! 한국 옛날 냄새 난다. 그니까. 그 논산에 원래 화지시장이랑 중앙시장 있었는데 2004년에 통합돼서 이렇게 새롭게 변모한 시장인데 논산 화지 중앙시장이라고 해. 잘하네요. 나도 나름 이미 배웠어. 자 들어가 봅시다. 배고파. 좋아! 렛츠고! 한국도 빠질 수 없는 거. 때! 때 닦을 때. 아, 때밀이 때밀이. 때밀 때. 이탈리 타월. 이탈리 타월. 왜 이탈리 타월이라고 하지? 색깔 그래서 그런가? 색이랑 빨간색이라서 그런가? 이탈리산인가? 그 아닐 것 같고. 알베르토한테 물어봐야겠다. 진짜. 오, 여기가 바글바글하네. 항상 먹거리와 가까이 있지. 한국 사람들 역시 먹거리 가야. 맞아 맞아. 여기 꽈배기 파네. 이거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다 맛있어 보이는데? 다 맛있어요. 근데 깨종과 반응이 더 좋아요. 전 깨종으로. 통 가져왔네? 통 가져왔지. 아 역시. 통에 가져와도 환경... 괜찮아요? 네네. 네, 고소해요. 맛이 고소해요.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해. 깨가 들어가고 견과류가 들어가고 너무 달지 않고 맛있어요. 근데 논산이 생각해보니까 딸기가 유명하다 그러거든? 논산 왔는데 딸기 안 먹으면 왠지 댓글로 사람들이 딸기 안 먹었어? 다시 가! 그럴 것 같아서 딸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미안해. 옛날 과자도 맛있잖아 이거.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봉지 하나 살까? 어떤 거 먹을래? 먹을 수 있는 거 줄이. 나 이거 먹어볼게. 이거 먹어보자. 아니 머리 띠 딸기 하셨네요. 너무 귀여운데요? 알고 있어요. 혹시 이거를 한번 내꺼 맛을 드세요 요새? 한참 겨울보다는 살짝 쉬어. 쉬어요. 나 이거 좋아해. 그럼 잘 됐네. 너무 잘 됐어. 무농약 킹스베리. 이거 하나 주세요. 아 저희 지금 하나 먹어도 돼요 혹시? Of course. 어차피 무농약이니까. 네. 자 드디어 우리 논산 딸기. 논산 와서 먹는 논산 딸기 맛이 다를 거 아니야. 오 맛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한데 이거. 와 논산 사람이 친절하다. 역시 시장 가면 정이 있어 정. 사람이 친절해. 그치. 자 우리 월요일 왔으니까 딸기빵은 못 먹고 무농약 생딸기. 무농약 난 그게 더 좋아. 딸기 너무 좋아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가지천 앞에서 우리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땠어 오늘? 아 오늘 솔직히 어제 파비앙 전 안 했으면 어떻겠을까라는 생각 한번 하게 되던 것 같아. 사실 가까울수록 가끔씩 이렇게 시간 같이 안 보낼 때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우리는 만나는 거. 여행을 이렇게 지금까지 안 간 게 진짜 너무 신기해. 안지 십몇 년 됐는데. 그러니까. 네 여러분 6월에는 여행 가는 달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 및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네 할인 혜택
세부 일정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 가는 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많은 여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6월에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여행을 떠나요. 우리처럼. 바이바이. 재미있는 여행 되세요.